안녕하십니까?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. 저는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를 주로 진료보고 그중에서 특히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. 팽창 임플란트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팽창 임플란트는 결국 발기부전 치료의 일부잖아요. 그래서 이게 환자 만족을 위한 치료이기 때문에 먹는 약이나 주사제가 편한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돼요. 근데 먹는 약이나 주사제가 이제 효과가 좀 없거나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부작용이 심하거나 불편하거나 이러실 때 이제 수술을 고민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원래 이 수술은 지병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고안된 수술입니다. 그러니까 뭐 고혈압이나 당뇨 혹은 뭐 전립선암 수술 이런 다양한 지병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수술이기 때문에 그런 지병이 있는 분들에게도 큰 문제 없이 수술을 진행할 수 있고 뭐 큰 합병증이 비율이 다른 일반적인 환자보다 높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지병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수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수술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돼 있어요. 수술의 난이도를 비교해 놓은 이제 연구를 보면은 이게 심근경색이 있어서 혈관을 심장의 그 관상동맥 혈관을 이식하거나 아니면은 뭐 무릎이나 골반에 인공관절 수술하는 것과 난이도가 비슷하다고 돼 있거든요. 가장 어려운 수술들 중에 하나다.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술들은 태생적으로 어떤 사람이 수술했느냐, 술자가 얼마만큼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수술 결과가 큰 차이가 난다라고 연구되어 있습니다. 이게 센터 오브 엑셀런스라는 개념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고려하실 때는 그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셔서 수술을 선택하시는 게 수술 결과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